빙의가 됐을 때 본인의 화도 같이 표출이 되지 않나. 그 속에서 이렇게 같이 폭발하는 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백미암이에요. 그 빙의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반인 영상을 접하다 보면은 빙의된 분들 보면은 모두가 왜 유독히 막 이렇게 사람들이 난폭해지는 거예요? 빙의가 됐을 때 네. 자기 개인적인 솔직히 말해서 네. 지극히 본인의 화도 같이 표출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빙의가 돼서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내가 갖고 있던 이런 분노, 끓음이 네. 그 속에서 이렇게 같이 폭발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빙의가 또 더 잘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면 그런 분들 대부분이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고 네. 어두운 데만이 찾고 네. 그래서 보면 어찌 보면은 현대 의학적으로는 뭐 조울증이 될 수도 있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성향에 따라 다르지 않나 그렇게 봐요, 저는. 대화를 해서 말 몇 마디 섞으면 그게 딱 느껴져요? 저는 다른 분들도 그러실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온다고 전화를 미리 예약을 하실 때 그 말 속에서 저는 이미 이분이 오시는 이유를 받게 되거든요. 사람은 이 말 속에 기운이 있어요. 말 속에 기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빙의 환자분들 오시면은 네. 어떻게 좀 치료를 해 주세요? 이게 뭐 대화로서 뭐 어떻게 상담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상담으로는 치료가 안 되죠. 대부분은 뭐 매개체가 테마사라고 그래서 테마사 분들한테 많이들 빙의를 받는다고 치료를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몸 안에 있는 걸 테마라는 자체가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어떤 신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 신에 어떤 벌전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네네. 제가 그런 진단을 내렸거나 그런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경우에는 굿이라는 풀이 네. 이런 의식 속에서 네. 그런 것들을 잡아내서 내보내는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네.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 이런 치유를 했을 때 그래도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그렇죠. 거죠? 꼭 치료가 돼요. 테마라는 개념보다는 그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희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네. 이제 저희 시내 가족이 또 이제 생겨서 들어온 제자가 있는데 네. 그 제자 같은 경우만 해도 네. 술을 먹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돌변하는 거나 정말 막 말 못할 행동을 많이 하고 네. 또 입에 담지 못할 말 그리고 본인이 왜 여기 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많았는데 일을 통해서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정말 걔가 천선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을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왜냐면 그만큼 순수하고 착한 아이니까. 아, 정상적인 삶으로 좀 돌아왔다는 거. 많이 돌아왔죠. 그쵸? 많이 돌아와서 그 집에서 지금 누나나 식구들은 굉장히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그 친구들을 빙이다라고 정의를 딱 내릴 수가 없었던 게 저는 빙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아이를 그렇게 조정하는 어떤 귀가 보인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풀어내고 하는 행위 속에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이 정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저는 저만의 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순수하고 깨끗해서 많이 더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기는 거구나라는 용기를 가지시고 저희 같은 분들이나 아닌 다른 전문의들에게 가셔서 꼭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까지 백미암에서 알려드렸습니다.